이재명 대표가 2기 체제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이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이제 우려의 목소리 조금 나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당은 장악됐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과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다. 대선 싸움은 중도의 싸움인데 강성 지지층에 갇혀 버리게 된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제 비서실장의 이해식 의원, 수석 대변인의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는데 뭐 친명 색채가 옅은 탕평 인선부터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죠. 현재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지금 예고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이제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각각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또 금고형 이상 위증교사 관련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친명계는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차기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이라고 하는 게또 여기 어떻게 반응할지 또 이번에 김경수 지사 복권되면서 당내 도전자들의 움직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들 관측을 하십니까? 호진석 대변인. 우선 그 이해식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전 조금 유감인데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수석 대변인으로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요. 법정이 진실을 외면했다라고 하셨고요.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라고 공식 논평에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맞나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서실장 인선됐다는 건전 굉장히 의외이고 또좀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판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 그 판결 나올 때 사실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이제 크게 이제 요동친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문이 다 나오고 어떤 사실이 사실관계가 어땠었는지가 쫙 드러나니까 이게 충격을 준 거죠. 국민들도 이제 새롭게 인식하시게 됐고 민주당 내에도 이제 큰 동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은 둘다 사건 구조가 간명한 데다가 지난번에 그 영장 그 기각하면서 유창훈 판사가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할 정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자신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막상 판결문이 나오고 2심에서도 뒤집히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생겼을 때 민주당에서 동요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확고하게 친정체제, 일극체제를 완성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 네. 좀 반론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10월에 뭐 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10월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월에 그러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일극 체제를 완성했다라는 것은 저는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돼서 뭐85% 이상으로 당대표가 됐다라고 해서 10월에 나올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나 뭐 10월에 나올 판결 자체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뭐 연임을 했고 또 85%가 넘는 득표를 받은 것 자체는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의 선택인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게 된다면 사법 리스크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표가 몰아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리더십이 더 강해져 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받았던 77.77%보다 지금 더 득표율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에서는 이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로 구성된 최고위와 함께 과연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통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겠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도로 확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주목되는 점이지 10월에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그다음에 당이 할 일은 당이 할 일대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사무총장의 삼선 김윤덕 전략기획위원장의 천준호를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정책위 의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지난번에 과연 이재명 2기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계속 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당내 어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재명 대표하고는 조금 반대쪽은 아니지만 좀 다른 견해를 가졌었잖아요. 예. 글쎄요. 뭐 금투세 관련된 입장 어떻게 조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고 당 안팎의 관찰자들 모두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차기 대선을 향한 확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향후의 확장성과 관련돼서 그 예상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책적 우클릭 같은 거죠. 종합부동산세, 금투세 등등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원래 실용주의자였고 이번에 이제 먹사니즘이라는 뭐 신조어도 내걸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근데 그게 확장성의 관건일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의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이 여당과 혹은 대통령과 대립을 하고 민생이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별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확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처럼 뭐 계속 그 한쪽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쪽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피로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여당도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야당도 책임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생 경제만 문제만 가지고서 정부 여당과 뭐 합의를 하거나 타협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국정 전반을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할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면모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당 운영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일극 체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또 강선 당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중도층 민심에서 봤을 때는 별로 확장성이 없어 보이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정책적 우클릭만 한다 그래서 그 확장성이 단기간에 생기거나 궁극적으로 그 정책적 포지셔닝의 성과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수락 연설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IT 정보화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영수회담 또 야당 여당 대표와의 회담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입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도 고려하고 있지만 중도 쪽에 많이 구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걸?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 구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가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자기 진영으로 비판이 오니까 갑자기 또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약점인데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책 대안을 내놓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참 또 그 문제가 있는 게 아까 그 개딸들을 집단지성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셨는데 저는 집단지성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광기어린 팬덤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중도 진영을 향한 어떤 모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9월 10월에 있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본인이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한테 저 하나 조언을 드린다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윤주 변호사는 이번 그 전당대회 결과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많이 받습니다. 결국 80%의 압도적인 지지는 재판부로 하여금 아 이거 힘들겠구나. 우리가 판결을 제대로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는 감옥에 갈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감옥에 가면요. 아까 집단지성으로 표현되는 개딸들의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 있게 그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쉽다는 건데 저는 일관성 있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다면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주길 바라는데 지금 이제 채특검은 좋아요. 근데 지역구를 활성화한다? 이거는 노무현이나 오세훈 정치가 해왔던 그 정치 개혁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금 더 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조금 반론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막 광기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이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 또 해석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향이 당원들의 권한을 넓혀오는 방향으로 당이 계속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당원 단계를 바꿔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당원들이 뭐 250만 당원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대부분 의견들이 일치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소수의 좀 강경한 목소리들이 너무 또 과하게 표집돼서 과하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당이 어떻게 걸러나가고 그리고 이 당신과 민심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그 정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지도부를 선출하는 행위는 정당 밖에서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당 나름의 고유한 어떤 정치 문화가 있고 또 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면 그 권리당원들의 참여 비중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56%로 높였는데 투표율은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게 권리당원 전체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강경한 일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일 수 있다. 그 점을 저는 민주당이 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뭐 집단 지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라는 것의 전제는 균형입니다. 거기서 어떤 경쟁과 또 견제와 상호 간의 어떤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균형점을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낳은 이제 그런 흐름이 과연 집단 지성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 중간층이나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향후의 정치적 과제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 밖에 민심하고 당 안에 이런 당심하고 그 괴리를 어떻게 메울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때문에 아마 1기 이재명 대표 체제하고 2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리더십 성격이 좀 달라야 될 거다 네. 생각합니다.